네, 저는 지금 페낭에서 플로팅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모스크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이슬람 사원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팅 모스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I think anywhere you can park. 자, 플로팅 모스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잠시 후에 이제 선셋 있을 건데 선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스크 이름이고요. 이게 아마 탄중 분과하고 탄중 토콩 지역 사이에 있는 모스크예요. 그래서 바투페링기 해변 가다 보시면 이 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투페링기 비치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스크가 바다 위에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아, 오늘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좋네요. 사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바닷가 근처에는 이렇게 어부들이 아직도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고기잡이 배랑 같이 작은 이제 어촌 촌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이가 You really have bad memory. 이렇게 배들이 모여있고 여기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쪽 안에서 뷰를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멋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 쪽 바깥쪽 쪽 바다 뷰를 보고 있고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오늘은. 저 안쪽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옷차림이 반바지라서 입장이 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긴팔하고 긴바지 네, 입으셔야 되고요.
Nearby the Blue Mosque. And how far from Blue Mosque to the Central? Is there MRT on your bus? Yeah, then very nice.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은 이렇게 불빛이랑 이렇게 좀 조명이 더 밝을 텐데 좀 더 잘 보일 텐데 약간 지금 좀 조명 색깔이 안 살아나죠. 오, 여기 화장실이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남자 화장실 같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자 화장실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저녁에 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지금 불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밤에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 7시 반인데 지금 예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잘 모르고요. 지금 한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oh, really? There is no closing time. All right. Okay, thank you so much. 지금 여기 구글 보시면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가? 오후 9시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로는 실제 문 닫는 건 아니니까 저녁에 언제든지 와서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